2020년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1, 2등급 비율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청정계곡 인근에 제설재가 뿌려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송년 기획보도. 오늘은 경포관광지 일대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든 강릉 산불을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삼척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승용차가 멈춰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국영수 1, 2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줄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88개 고등학교에서 수능 성적을 제출받아 올해 성적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은 지난해보다 1, 2등급 비율이 모두 줄었습니다. 국어 1, 2등급 비율은 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어 1, 2등급 비율은 13.8%로 역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학 1, 2등급 비율도 3.1%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최고 등급 학생 비율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표준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과목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해 다른 지역보다 표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문계적 성향에 좀 쉬운 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 선택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수학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N수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능이 계속 어렵게 출제되면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결과 역시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고등학교가 많은 강원도 특성도 입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그 소규모 학교 속에선 그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국어 과목의 경우 1, 2등급 비율은 줄었지만 3, 4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올라 전체적으로 중위권 학생 비율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 준비를 위해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고3은 물론 중3부터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인 정선 가리왕산의 청정계곡이 제설재로 뒤덮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벌목업체에서 목재를 나르려고 눈이 얼어붙은 임도에 염화칼슘을 뿌린 건데 산림당국은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휴양림 인근의 계곡. 얼마 전 내린 눈에 임도 곳곳이 얼었는데 출입이 통제된 산 중턱에 눈이나 얼음을 볼 수 없는 임도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제설재인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계곡을 따라 있는 임도에는 이렇게 제설재가 뿌려져 있는데 경사로에는 소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 제설재를 뿌린 건 빙판길이 된 임도를 차량으로 이동한 벌목 업체였습니다. 나무는 언제 최근에 날랐는지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은 산림 정화구역이면서 마을 상수도 취수구역이라 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설재 염화칼슘은 계곡물로 유입될 수 있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설재가 뿌려진 곳에서 1km 아래 취수장은 이 마을 300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임도에 관한 제설재 사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유림관리소는 벌목업체에서 제설재를 제거해 원상복구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사고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하여튼 저희 지금 아빠는 뭐 관리 감독만 조절해서 이제 같이 그런 것들 안 돌아왔던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정선군은 해당 구역이 마을의 취수원이긴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오염원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취수장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도의 재설재 사용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2023년 지역의 현안을 다시 짚어보는 송년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월 강릉 해안가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에 경포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긴박했던 순간부터 매서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이재민의 아픔까지 홍한표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11일 아침 강릉 경포 호수가 보이는 해안가에 불기둥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풍이 타고 번진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해안가 주택과 펜션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 걸 내가 강제로 데리고 왔다고 걱정이 돼갖고 빨리 지금 집이 달라 하니까 빨리 올라오자고 내 집이니까 내가 불려고 올라왔지.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잇따라 내려지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진화 헬기는 뜨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초속 최대 30m의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잦아들며 진화 헬기가 투입되고 천금 같은 비까지 내리며 산불은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복구를 위한 작업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의 터를 다시 찾은 이재민들은 막막함에 눈물만 흐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보면 눈물만 나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철골 구조물을 용접기로 붙이고 지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을 건립하는 겁니다. 산불 발생 40여일 만에 집터에서 가족끼리 살게 될 생각에 이재민들의 마음은 조금은 설렙니다. 원래 살던 이 보금자리로 다시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이제 다시 예전처럼 그 보금자리 어떻게 이제 다 새롭게 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이 가고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풍성한 미덕을 서로 나누는 시기지만 이재민들은 명절 인사 받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너무 쓸쓸하네요. 갈 곳도 없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전화도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산불 발생 원인을 놓고 수사는 9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타버린 소나무를 베어낸 마을은 이제 매서운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칩니다. 지난 4월 산불에 집이 전소되면서 4인 가족 겨울옷 하나 못 건졌습니다. 입고 또 다 하나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 만만치도 않고. 단열도 난방도 시원찮은 이동식 주택 생활은 날이 추워질수록 더 혹독합니다. 이런 데로 눈이 들쏠까 봐 겁나지. 일로 비면 오면 여풍에 팍 쳐요. 그냥 비가. 주택과 영업시설, 축산시설까지 400여 채 피해를 입힌 강릉 산불.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아픔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도 졸음쉼터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국도 7호선 삼척 원더급 임원 졸음쉼터에서 55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했던 79살 강모 씨 등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오늘 오후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삼척시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오늘 선포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소개와 비전 선포식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의 수소 경제정책 방향 설명과 강원 테크노파크의 수소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3,100억 원을 들여 동해시의 산업진흥과 기술검증, 삼척시에는 액화수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최신화해서 공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8개월 동안 2억 2,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강릉의 건설업체 등 86개 법인과 18개월째 6,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속초의 자동차 공업사 근무자 김모 씨 등 217명의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명단은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납부 기한이 2년 지난 고용 산재 보험료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과 노동당 등 강원도 진보사당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진보사당은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양당 기득권 정치만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기를 중단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또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처리하고 소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새해 해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면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해변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공연과 불꽃놀이, 소망트리 설치 등의 해넘이 행사를 진행하며 새해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삼척시는 삼척해변에서 난타 공연과 불꽃놀이, 드론 라이트쇼, 속초시는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속초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를 크게 웃돌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가 우려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